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ve shared the vision, you grabbed the torch, you faced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유산화를 만나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즐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사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건 한 가지는 나눔의 기쁨이에요. 남을 세울 때 내가 세워지는 멋진 일이죠.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유산화 안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가 좋은 점은요, 온 가족이 건강해졌다는 거고요. 이번에 골드로 승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 파트너님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이고요. 유산화로 건강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원칙과 기준이 있는 팀으로 만들고 성장하며 유산화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드 승급을 하기로 결단하고 유산화의 비전, 가치, 철학을 전달하며 움직이면서 저의 에너지 벽을 넘고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함께 이룰 꿈의 사다리를 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그 함께하는 힘을 믿으세요. 저는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스폰서님, 파트너분들과 형제 라인인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드 4주를 진행하면서 목표와 도전을 통해서 제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산화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건강하고 날씬해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악산 공룡능선을 완주한 적이 있는데요. 그 힘든 봉우리 중에 한 개를 넘은 듯 합니다. 계속 도전하여 완주하겠습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요. 소중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고요. 골드 디렉터가 되고 나니 느끼는 점은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더욱 노력해서 파트너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좋은 한 가지는 저의 가족의 건강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승급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고 앞으로 시스템 속에서 봉사하며 성장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시작한 유산화가 이렇게 이그제 골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과 그리고 내 파트너들분의 그런 멋진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제 삶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이그제큐티브 도전은 제 뒤에 든든히 계셔주시는 스폰서님들, 함께 뛰어주시는 파트너분들, 항상 응원해주시는 형제라인 리더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더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지영입니다. 유산화는 함께하는 일,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선택권이 많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향해 저의 도전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노력하는 만큼 정직한 보상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견고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요, 꿈꾸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은 유산화 안에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유산화 정말 사랑합니다. 먼저 상반기 목표를 했던 루비 디렉터를 달성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유산화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저의 꿈 그리고 목표입니다. 유산화하기 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승급
창업은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멋진 도구인 것 같습니다. 다연이, 우빈이, 우진이 새 아이의 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유산아 많은 리더님들 화이팅! 너무너무 이루고 싶었던 루비 디렉터가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의 목표는 저희 세 아이들에게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유산아의 비즈니스 하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은 가장 힘든 아이들에게 놀 공간, 쉴 공간, 배울 공간을 만들어 베푸는 삶입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님 덕분입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로비 이상 승급이 가능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막상 시도해보니 길이 보입니다.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에게 약간의 길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아이의 꿈을 지원해주고 부모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해내고 또 한 번 3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큰 멋진 리더가 되는 것과 18살 어른인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루비에 승급할 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응원해 주신 형제라인 리더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급에 맞는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비즈니스 성장 원동력은요, 나를 믿고 함께 해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유산화라고 하는 멋진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글처럼 저의 파트너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통해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급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 목표를 두었던 에메랄드 승급을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하반기 목표인 다이아몬드 승급을 위해 멈추지 않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부업으로 이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이아몬드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저는 삶의 목표나 꿈이나 어떤 목적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또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삶을 사랑하고 또 목표하고 성장하시는 그런 리더님들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제게 찾아온 유산아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을 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준 유산아 너무나도 감동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전진하셔서 반드시 이 자리에 서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동경하던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에 그 기회를 들여다보는 데 망설이지 않았고 나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답답한 미래의 희망이 되는 돌파구가 되실 겁니다. 힘들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긍정의 선택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시고 그 삶을 사랑하는 멋진 성공자가 되셔서 모두 다이아몬드의 자리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유산화 파이팅! 파이팅! 한 달에 40만 원이 목표였던 제가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임직원분들과 스폰서님들, 파트너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유산화는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자신감을 전하다 보니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만났더니 제가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일이 아닌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일, 그것이 유산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 가족 여러분. 유산화 코리아의 41번째 다이아몬드 디렉터 장연희입니다. 저는 오르가니스트고 간호사입니다. 7년 전에 엄마의 건강 문제로 만났던 유산화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유산화 비즈니스, 그래서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값지고 감동입니다. 지금 혹시 유산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의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도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에 승급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산화를 해보니까 3년이면 충분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산화에 시간을 쓰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원스타가 되었네요. 네, 꿈판에만 있던 원스타. 네, 이런 꿈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는 유산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꿈판에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유산화 도구를 통해서 모든 꿈들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함께하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또 유산화 코리아의 모든 임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장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유산화의 쓰리스타 다이아몬드는 우리 가족에게 참으로 많은 것과 큰 소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유산화의 쓰리스타 다이아몬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유산화 라이프 감사합니다. 파이팅!